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됐습니다. 파하고 양파, 그다음에 무 채 썰은 거, 그다음에 마늘, 고춧가루도 들어갈 거고요. 까나리 액젓도 들어갈 겁니다. 그다음 소금도 들어갈 거고.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오겠습니다. 우리 대기네 셰프님, 최 셰프님을 모셔오겠습니다. 가시죠. 셰프님, 네. 준비가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심해서 천천히 나오세요. 네. 천천히 나오세요. 다치시면 안 돼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천천히. 아이고. 아, 이거 꺼놔. 응? 켜놔도 돼? 상관없어? 나빠. 그러면 끄고 나가야지. 전기차 쫓겨라도 이렇게 해야 돼. 그래? 천천히. 욕 받네. 네. 준비가 됐습니다. 당근만 없어요, 당근만. 당근 없어요? 괜찮이 없어도. 자, 예. 봤습니다. 다 까놨어요. 필요한 것들은 오랜만에 실력 발휘를 해보시죠. 봤습니다. 손이라고 양념, 김치 양념. 소금 안 넣지? 응? 소금 안 넣었어. 응, 소금. 내가 알았어요. 소금을 뿌려서 좀 기다려야 하나? 아니, 그냥 그냥 해도 돼. 아이고, 이렇게 채를 잘 가실까? 채칼이 좋은 게. 정말로. 좋지? 근데, 어떻게 이렇게 채를 잘 가셔? 길어도 상관없어? 아마 지르면 더 좋지. 이거 초록초록 그래? 니가 한 게 이렇게 초록초록 걸치 먹어서 좋지 않냐? 맛있어. 맛있게 먹었어. 정말 맛있게 먹었어. 네 개 있어? 네 개? 세 개만 했었죠. 하나는. 냉겨놨어. 그냥 뭐 국 그래, 끓여 먹을 때나 그래. 저기 갈치. 그게는 누나 언니 집에서 갖고 온 놈 아니야. 그치 성아가. 성아가 얻었는. 뭐 어떤 거? 저거 검은 비닐에 있는 거. 검은 비닐에 있는 거 아직 안 먹었나? 하나 있어. 하나 남은 넌? 응. 그거 먹으면 되겠네. 응. 그거 하나 있어. 아니 많길래 그냥 세 개만 했어. 그때도 이만큼 했잖아. 그때는 이보단 더 많았어. 더 많았어? 그럼. 마늘 안 넣었지? 응, 안 넣었어. 마늘 사가야겠네. 마늘 다 넣어버릴까? 뭐 넣을 게 있어? 다 넣어도 상관없지? 다 필요, 다 넣어도 돼? 응. 더 상관 되지, 마늘. 여기다 액젓 좀 넣어서 흔들어. 이 액젓이야? 응. 액젓. 왜 이렇게 손이 떨리냐. 흔들어 이렇게. 네, 내가 흔들게. 또 짜면 안 되지. 맞추죠? 고춧가루에 거식이 있지. 냉장고에 또 있어. 응, 그리고 갖고 와거나. 응? 갖고 와거나. 왜, 왜? 일단 내, 아, 이거 다 넣어버려, 그럼. 많이 있어. 또. 양념, 김치 양념 넣어야잖아. 응, 고마. 내가 다시 담아놓을게, 고춧가루. 고춧가루 많이 넣으면 막 매워서 못 먹는데. 생채는 맞나? 생채는 맞나?
담아버려? 아, 이거 담아야 해. 냉동실에 있던 거야? 응. 이게 추석 때 했던 거지? 응. 추석 때 김치 양념 남은 거? 응, 응. 그럴걸? 맞아. 언제 뭐, 거기 이제 없어. 세기, 내가 김치 담았던 거 양념 남은 거야? 응. 냉동실에 넣어놨던 김치 양념이에요. 파하고 양파. 양파가 그거밖에 없어. 양파도 사와야 돼. 없어? 응. 첫 썰은 애도 없었네? 응. 냄새가 좋네. 주물주물 해야 된다고 그랬지? 응. 고춧가루가 작아. 작아? 응. 더 가져와? 응. 아, 이거 더 넣어버려 그냥. 남은 거. 너도 작았어. 다 넣어버려. 가져와? 응. 그 봉다리 있지. 봉다리 있지. 가져와. 가져올게. 매워 보여. 나 빛은 안 주물러졌지. 색깔만 봐도 뭔가 맛있게 배? 침 넘어간다. 천이가 커피 비먹어. 냄새가 되게 좋아요. 나는 테리가 이게 채 잘 가셔서 젤로 마음에 들어. 또 채가 잘 떨어져서 마음에 들어. 설탕 좋게 넣어. 살짝 짜. 살짝 짜 엄마. 아까 내 손 떠는 거 봐. 찍고 있는 게 더 떨리지. 그래? 그 순간? 그런가? 이거 짜네. 뭘 넣어서 소금 넣어서 그런가? 액젓서 너무나 많이 넣었어, 내가. 그럼 병채 넣니라고. 밥 비벼 먹어야겠다. 저녁에. 여기다 무수 조금 더 썰어 넣어도 안 돼. 무수? 응. 짜마. 좀 넣을까? 가만 있어봐. 설탕 넣었은 게. 아, 맛나게 생겼네. 근데 뭐 그렇게 짜진 않아. 그냥 밥하고 먹으면 딱 괜찮아. 참말로 맛나게 생겼네. 괜찮냐? 괜찮아. 밥하고 같이 먹으면 돼. 꽤 어딨어? 뿌려줄게. 됐다. 버물 때만 그랬지 괜찮아? 때를 많이 넣어. 맞아. 어디다 담아? 담는 건, 아, 잠깐만. 담고만 해. 담는 그릇 있었지 않나? 그릇 많아.
어, 그럼 버터 추워. 그럼 다 담고 나오면 여기다 둬. 뭐냐는 참말로 삼삼해 잘 잤는데. 근데 살짝 싱거운 감도 있었어. 저번에는. 응, 그래요. 맛 들으면 아마 이게 더 맛있을 거야. 아, 맛있게 생겼다. 참말 부서져서 잘 먹네. 아이고, 찌끄러워. 이따가 옆이야. 이놈에서 쪼개 덜어줘, 엄마. 엄마가 있은 게. 딱 들어가? 엄마가 쭉 있어. 여기다 밥 비벼야지, 장이. 응. 버버려? 버버려? 응. 짠디. 그래? 그럼 나 여기다 밥 비벼 먹어야겠다. 응. 짠 게. 이따가 밥 먹으면. 자, 나 이놈 덮어놓고 가장 닦아. 수고하셨습니다. 손 씻으세요, 이제. 맛있게 생겼어. 기분이 좋아. 생채 버무리면 기분이 좋아? 응. 기분이 좋아. 내가 할게, 이제. 네, 욕 봤어. 고생하셨어요. 욕 봤어. 오랜만에 또 응? 맛있게 또 먹어야지. 아니 가만있어 봐 엄마. 생채를 거기다 쏟아버리고 엄마가 아주 조금 거기다 담아버려. 내가 담아다 놓게. 응. 이놈은 거기다 밥 비빌 때. 밥 비빌 때 넣고. 그럼 밥 비빌 때 볶고 거기다 응. 조금 그냥 그 그릇에다 그냥 조금만 덜어 식 좀 하고. 네. 됐어. 드세요. 끝. 아이고 엄마 거를 좀 담고 딱 좋아요. 밥이랑 먹기 맛있어요. 맛있어. 밥 비벼 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두 개 나왔습니다. 두 개. 이제 정리를 하고 자 이제 밥을 비벼 보겠습니다. 2인분 많이 참기름 고소한 참기름 냄새 좋아요 좋아요. 엄마 드시기에는 좀 매울 수도 있겠네요. 자 대충 맛이 어떤지 맛있어요. 살짝 매콤하긴 하지만 맛있어요. 맛있어. 엄마는 조금만 달라고 하셨으니까 이만큼 양꺼 이만큼 나머지는 다 태길이 거 이대로 먹어야겠어요. 양분에 따라서. 그리고 얘는 제가 낮에 끓인 된장찌개인데 여기에 참치가 들어갔어요. 참치 된장찌개에 참치를 넣고 끓였는데 맛있더라고요.
참치찌개랑 아 된장찌개죠. 참치찌개가 아니라 된장찌개에 참치를 넣고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습니다. 대길이가 개발했습니다. 무슨 만나놈 타먹어 진짜. 아 맛있겠다. 아유 맛있다. 괜찮은 것 같아. 난 형 오면 이따 먹으러 올 건데. 니가 너. 내꺼 있어.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왜 이렇게 요새 기분이 좋다냐? 난 양푼 했다 먹으려고. 그래. 양푼밥 보고 쫓아낸다는데 며느리. 에? 양푼밥. 난 며느리가 아니잖아. 양푼밥 보고 쫓아낸대야. 난 아들이니까 안 줄게. 안 쫓아낼 거 아니야. 왜 쫓아내? 많이 먹어서 살이 먹는다고. 양푼으로 먹은 게 많이 먹는다고? 된다고 쫓아내? 아유 잘 먹겠습니다. 정말로 맛있어요 생채가. 엄마가 해서 맛있지. 아들이 해서 맛있어요? 나는 썰어주기만 했지. 아들이 생채를 잘 썰어요. 썰어가지고 그 개미로만 싸그락 싸그락 이렇게 맛있어요. 내가 써나? 채, 그 채칼이 썰어주지. 고기는 왜 이렇게 맛나냐? 맛있어? 기름 쪘어? 응. 천천히 먹어. 매운 게 천천히 먹어. 엄마 살이 들린데. 살이 들리는 게 마음이 급하면 더 잘 걸린대. 차분하게 천천히. 맵지? 좀? 아 매워. 괜찮네? 저 딸기 적게 봐. 아이고 이거는 딸기 따지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지. 지금도 따? 어. 4개월 동안 따? 어. 진작부터 따지. 뭐 신고 조금 쉬어. 뭐 신고. 또 하우스에 너 또 하는 거야? 요새 큰 형부가 살고 보고 잡고 가고 싶은데 나랑 가고 싶은데 눈물이 나왔거든. 왜 이모 생각을 하면 가고 싶은데 나랑 같이 가. 나는 이렇게 나서서 성당하고 가고 있는 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런 게 이놈 신역사는 거 아니야. 어허 딸기 안 죽을 것 같네. 우리 먹은 놈을 다 뿌리 먹었어. 딸기 따는 게 그냥 계속 먹고 마셨어. 저 술도 잘 먹는다. 후꾼이라고 나도 별명이. 그래. 나보고.
술 한잔 하고 나가니? 그럼 내렸지 않았지? 술 한번 그때 안 오고 갔지? 엊그젠가도 먹고 왔지. 응, 살짝 먹었잖아. 한 잔이나 두 잔이나 어디 먹었어. 그런 게 있지 않아? 누가 술 받아주면 안 와. 이혜건이라고 보다 안 좀 와. 끝났네 벌써. 근데 벌써 끝났네. 술 안 먹으면 금방 오는지 그냥. 에이, 안 넘어가서 오는지. 에코가 있는데 뭐. 뭐니보다 그렇게 안 매운데 생채가? 이게? 사서 그런가? 색깔은 그런가 봐, 양념이. 맵도 매운데 이렇게 못 견딜 정도 많아. 뭐니는 막 애를 썼는데. 내일 성당 끝나면 엄마 대빵 기르다 할 테니까 바로? 응 거기서 그냥 딱 어떻게 겹치네? 응 이따는 가야지 지나가다 안 가서 내일은 지팡이 갖고 가면 아니야 그냥 가서 택시 타려고 또 걸어야 되는 게 걸어 다녀야 돼 그 앞에서 타 앞에 철수가 와? 그럼 자주 안 올 거 아니야? 아니요 그거 갔다 이거 너는 누구야? 엄마 병들을 잡아줘서 타고 왔어 서로 잡으려고 그래, 택시를. 돼지 봐. 시지산이네? 흑돼지네? 생밥 먹어버려. 어? 생밥 먹어버려. 배불러. 배불러? 배불러면 나도. 참치는 진짜 맛있다. 참말로 맞나? 진짜 배웠지? 응. 그냥 한번 넣어봤는데. 근데. 맛있어. 아, 진짜 돼지도 번질번질하네, 그냥. 물도 둥글이라고 저 물표 보면서 있는 거야. 돼지 잡아갖고 가네. 이런 놈 한 마리 잡았네. 근데 잔치 연락 남아? 돼지는 무엇 찔려 갖고 죽이고 손은 여기 눈만 개고 이 앞에 망 도치로 그것은 탁 때려 그냥 그 뭐 어멘 그나 넘어가 버려 나 소 잡는 것도 봤다 어디서 무서워 그전에 소도 잡아먹었어 집에서 아니, 무서워 돼지 잡는 것이 무서워 소 잡는 것은 그냥 앞에 눈 대려놓고 그 앞에 그거 눈 있는데 그것만 때리면 그냥 벌떡 넘어가 버려, 매! 하면서.
쥐야지가 막 걸렸을 때 손내맹글라고 피를 다 막아 아다 그러다 순대? 응 손내맹글라고 피순대? 응 아이고 엿들려 갖고 또 다 받아 내장 씻는 거 같아 거기다 피순대 넣으려고 순대 써있네 순대라고 사실은 남자들 사야 작은 여자들 잡은 거 시골에서? 당면도 막 넣었어? 어. 아, 예. 이렇게 만들어. 당면 담궈놨다가, 담궈놨다가 그냥 썰어서는. 그렇게 써. 저 순 좀 피지 않냐? 신기하네. 맞나? 옛날에 먹은 순대가 맛있어? 지금 순대가 맛있어? 그때 눈치가 만나게 옛날치가? 무서워, 니 저게. 근데 지금도 그 나무에서 사온 놈, 그런 거 맛나. 그 맛이 나? 그 맛이다. 순대국밥이네. 아, 돼지국밥. 아이고, 잘 먹었습니다. 끝. 아이, 비빔나물 참말로 맛있게 먹었네. 끝. 잘 먹었습니다. 빠이빠이. 팥죽을 어떻게 담는지 설명을 해주라고. 팥죽. 팥 식어갖고. 팥을 깨끗이 씻어갖고. 삶어. 삶어. 물을 좀 많이 붓어야요. 그래서 그물 갖고 저 팥죽 끓일 물을 잡아야 한 게. 팥을 삶을 때 물을 많이 넣어? 먹을 만큼 우리가 이제 식구가 서이지 않냐? 그럼 서이 먹을 만큼 부서. 아, 그 우러난 물을 쓰는 거야? 그 우러난 물로 팥을 갈아서 그래갖고 지금은 그전에는 팥이 많은 게로 그전에는 팥이 많은 게로 팥을 얼김에다 이렇게 받쳤어. 그래갖고 그 밑으로 나오는 놈만 갖고 끓거든. 근데 지금은 그냥 믹서다 갈아버려. 삶아서 갈아버려갖고 그냥 끓여. 장사들도 그렇게 지금은 기계로 갈아버리잖아. 옛날에는 그냥 그 밑에 깨끗한 그래. 것만 했는데 찌끄리게 냈었거든. 근데 지금은 그냥 막 갈아버려. 그래갖고 이제 구우다가 보시고지 찹쌀 찹쌀 빵구갖고 그 따스 물로 이렇게 반죽이야요. 반죽해갖고 씨앗이면 맹글었어. 아, 따뜻한 물로 반죽해야 돼? 네. 찹쌀 빵구어야 돼? 빵구어야지. 집에서 하려면 믹서로는 안 되지? 야, 믹서에서 빵구도. 아, 믹서로 이기고 그냥 갈아갖고? 아무. 갈아갖고 그냥 반죽으면 돼. 그리고 씨앗이면 만들어? 그래갖고 씨앗이면 만들어갖고 이제 팥물을 이렇게 끓여요. 팥 그. 팥물을 팥 갈은 놈을 갈은 물? 끓이다가 저 씨앗이면 넣어야요. 바로 이런 국거리 듣기 이렇게 장만해서 넣으면 밀그려. 팥을 이렇게 팥죽 그 물을 끓여 이렇게 팥 그 반죽은 것을 반죽은 거라 그러니까 그 팥
처음에 삶은 무라고 팥 그 갈은 거하고 같이 삶아? 삶은 거 그려 끓여. 그걸 보고 이렇게 끓이야. 끓이다가 이제 거기다가 이제 거식이지. 나는 삶은 놈이 만나더라. 그러니까 쌀은 언제나? 쌀은 그때 그냥 이제 팥 걸러갖고 넣을 때 그때 같이 조금 담갔다가 쌀을 같이 끓여? 처음부터? 맵쌀 넣어야. 거기다는 맵쌀 조금 담갔다가 거기다가 넣어서 그냥 끓여. 끓이다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달한 것 같으면 이제 거기다가 씨앗시미를 넣지. 그래갖고 씨앗시미가 익으면은 동동동 떠. 그만 퍼. 씨앗시미가 익으면은 그 떠. 동그란 거를 넣으면 이제 처음에 가라앉아? 응, 가라앉아. 끓을 때 넣어야 된다고? 응. 끓을 때 넣으면 이제 그게 가라앉으면은 가라앉아. 그럼 이제 끓으면 익으면 동동 떠. 씨앗시미가 다 떠. 그러면 끝난 거야? 응, 그러면 끝나 이제. 그러면 퍼놨다가 보고. 이제 뭐 간은 뭘로 해? 처음에 소금으로 간하고 끓여? 끓였다가 이제 퍼서 먹을 때는 이제 설탕 같은 거 이제 해서 먹어? 달아. 근데 설탕 안 넣어도 팥이 팥을 많이 넣어서 이제 끓이면 팥이 달아. 그밖에 안 들어가 팥하고 쌀하고 씨앗 찹쌀 그밖에 안 들어가. 씨앗심이하고 그렇게밖에 안 들어가? 간단해. 지금 믹서다가 하는 게 세상에 좋아. 밥 좀만 사다가 해볼까? 한 봉다리만 사오면 되지. 한 봉다리가 얼마나 이만하나? 설탕 뽑으면 이렇게 뜨거운 놈 있어. 그만큼 하면 얼마나 나와? 몇 인분이나? 우리 소이 충분히 먹지. 소이 먹을 거 충분히 나와. 한 봉다리. 내가 알게 줄게.